최고의 해독제. 여러분들이 내 몸에 이 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물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수분이 빠져나가고 염분도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자, 호르몬은 단백질하고 붙어가지고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끔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콩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정상적인 구조로 딱 잡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두부를 항상 물 안에 넣어놓는다고. 물에 담가놓지 않으면 이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항상 물 안에 담거나.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해.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 그러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상선의 문제, 유방암의 문제, 자궁암의 문제, 갱년기 증후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보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잘 드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빠져나가거든,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물을 채워주는 것이 최고의 건강의 방법이에요. 물만 먹는 것만 잘하셔도 진짜 몸 상태가 많이 바뀌어. 너무너무나 많이 바뀌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우리 몸에서 신장, 콩팥에서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주잖아요. 피를 걸러내주는데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주는 양이 180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90병의 혈액을 하루 동안에 걸러낸다. 걸러내서 다 다시 쓰고 소변으로 다시 빼내고. 그럼 소변으로 빠져나온 양만큼 물을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얼마만큼이 빠지나? 2리터. 180리터를 걸러서 혈액으로 활용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2리터. 근데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코로, 입으로, 피부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드시는 것만 게으르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통 들고 다니시면서 한 모금씩 꼴짝꼴짝 드시는 거 한 달만 잘 한번 해보셔. 내가 날마다 2리터씩 물을 진짜 들고 다니면서 꼴짝꼴짝 먹는다 이러면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 두통, 어깨 통증, 손발 저림 다 수분 부족이에요. 머리 아픈 거 수분 부족, 어깨 결리는 거 수분 부족, 손발 저리는 거 수분 부족이에요. 그 진통제의 효과가 아니라 그 진통제 먹으려고 마시는 물 때문에 통증이 없어진다 그랬더니 실제로 내과 의사가 한 이야기예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저녁에 다리 자다가 쥐가 난다, 저린다 이러면 물 드셔보시라고.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물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돼. 설거지도 할 수가 없고 빨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물질인지 물에 담가놓으면 기간의 차이지 다 녹습니다. 이 세상에 물 속에다 담가놔서 안 녹는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 독소를 없애는 것도 물이에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것을 하시라고. 막 이것 드시고 저것 드시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저것 먹고 막 10개씩 20개씩 두 주먹씩 먹을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 이것도 못하면서 뭘 먹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거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1번 먹어서 안 되면 2번 먹고, 2번 먹어서 안 되면 3번 먹고, 3번 먹어서 안 되면 4번, 5번, 6번, 7번, 10번까지 하다가 이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럼 더 먹어. 1 플러스 1 이렇게 2 플러스 2 해서 쭉 다 먹었다가 안 먹으면 이거 한 번 더 3. 그래서 무조건 뭐야, 메가요법으로 먹어라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 오히려 그냥 싹 다 끊고 그냥 굶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채우는 것이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이로움으로 인해서 체움의 작용, 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활성산소도 없어지고 독소 물질도 없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으면 독입니다. 돈도 많으면 독이고 먹거리도 많이 들어오면 독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잘 절제를 하고 조절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진짜 이렇게만 해보신다라고 하면 2020년에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기 물 먹는데요. 네. 차로 해서 많이 먹는 물하고 그냥 생수로 먹는 물하고 차이점. 어떤 차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차로 해서 계속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차들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은 물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녹차. 얘네들은 이 먹고 물 마셨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녹차를 한 잔 마셨으면 물을 두 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커피에 카페인도 많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 물 마셨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두 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종류는 물로서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드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드신다라고 하면 더 물량을 늘리셔야 되는 거고, 이 물들 중에서 미네랄이 없는 물들은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정수기 물은 우리 몸의 건강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수기 물을 받아서 집에 있는 화분 식물에다가 계속 그 물을 줘보세요. 얘네들이 살아가는가. 그냥 수돗물이 훨씬 더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미네랄을 안 걸러주는 정수기가 나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네랄이 없으면 절대 전기 전도, 신경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정수기 물을 나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미네랄을 타서 드세요. 수돗물을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 정수기 물 드시는데 미네랄 타서 드시라고. 소금을 타서 드시든가 칼맥스를 타서 드시든가 이렇게 해야 내 몸에 물로서 작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물로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물만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영양분이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 물만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얘가 따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통로가 따로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동하는 이 통로로 세포 안에 이 물을 많이 공급을 시켜줘야 이 세포가 어떻게 해요? 빵빵. 그래야 어떻게 여기에 주름이 안 생긴다. 근데 이 물이 들어가는 통로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몸의 전체가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피부 몸매 상태에 주름이 많은 것은 어떻게 수분 부족이.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게끔 하려면 물 보충 잘 해주시는 게 첫 번째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큰돈 들이지 않고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값은 휘발유 값보다 비쌉니다. 생수 500ml 한 병에 비싼 것 1,800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비싸면 1,000원입니다. 좀 더 싼 것은 600원입니다. 거의 800원이에요. 500cc예요. 1리터면 1,000원짜리면 2,000원이에요. 1리터에 2,000원. 휘발유 1리터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500원. 정말 물은 우리 몸에 절대 물이 없이는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어요. 온도, 따뜻한 이 기운하고 물이 합쳐져야 생명이 탄생이 되지, 따뜻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물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결합. 그래서 수하고 화가 우리 몸의 생명이라니까요. 물과 불이 다 공존해 있는 것이 혈액이라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 혈액의 농도를 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잘 드셔야지. 이게 생명인데. 한 달을 안 먹어도 버티고 살 수 있어요. 물 안 드시면 며칠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하셔도 정말 건강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물 양만 체질 막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막 풍기 붓고 막. 네,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붓겠죠. 물 때문에 붓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장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붓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의 성질은 찹니다. 냉하다 이거예요. 물은 성질 자체가 차요. 끓여놔도 금방 식어.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마시면 내 몸이 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어떠한 물을 마셔야 되냐. 내 온도하고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36도, 37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온도로 마시죠. 끓이면 뭐 영양성분이 파괴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미네랄은 끓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 속에 뭐 비타민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끓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끓인 물을 가지고 또 화분에 한번 줘보세요. 식혀서. 얘네들이 사는가? 죽습니다. 항상 어떤 것이든지 열에 가하는 것은 우리 생명에 도움이 안 돼. 어떠한 것이든지.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큰 문제를 있는 것은 이 불, 화식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붓는다면 심장이 문제고, 다리, 하체가 붓는 것은 심장, 콩팥의 문제고, 몸 전체가 붓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이 다 부어. 얼굴부터 팔, 다리까지 온몸이 다 붓는 것은 소화기의 문제예요. 비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다라고 하면 심장의 상태가 안 좋은 거고, 다 괜찮은데 하체만 좀 붓는다라고 하면 콩팥의 문제. 다 붓는다. 이것은 소화기계 문제입니다. 소화기계. 그래서 붓는 것이 무조건 어떤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에 부종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 림프는 독소 노폐물을 빼내는 장기입니다. 근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백이 들어오면 절대 백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백이 들어왔으면 한 70% 빠져나가, 나머지 30% 남아있잖아요. 그 30%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부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림프라고 하는 이는 근육이 안 움직이면 림프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림프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림프를 움직여서 독소가 빠져나가게끔 하려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림프의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서 독소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복부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힘들지 않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어떻게 복부의 근육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시라고. 근데 오늘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해서 오늘 100개 이러지 마시라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절대 2개 하지 마시고 오늘은 1개. 그 다음에 내일은 2개. 2개 하고 끝 하시라고. 다음날은 3개. 다음날은 4개. 다음날 5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4개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오늘 100개. 날마다 100개씩.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부종이 일어나도 그냥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 가라앉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종이 일어나면 거기서 스톱. 네. 그러면 부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그 임계점이 딱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 임계점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걸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 고비를 넘기면 광명의 세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고비를 넘겨보는 것을 꼭 한번 해서 정말 건강한 이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